미쳤어. 뭐시지? 조정 씨가. 반영 씨 178. 아 양효진 씨. 문영이에요. 아 세서 또 이렇게 인연이 있구나. 아 이거 친하군요. 우와. 우와. 안영님이 한번 나왔었죠. 남편들이 다 작죠? 아~ 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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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8cm 차이네? 오, 신기하다. 다 8cm 차이야. 아, 이분은 근데 저기 저 182는 그렇게 작은 분 아니고 아내가 너무 크다. 응. 근데 양효진 선수는 사실 여자 배구 그 사이에서도 제일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90, 그죠? 아. 근데 나는 그때 개인 진짜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만이지? 우리 한 1년 만에 보는 거예요? 아, 거의, 거의 1년. 1년. 다 바빴네. 우리 거인 화이팅 하시죠. 거의 자. 야, 우리 잘 나갔다. 어쨌든 만났네 그래도. 아니 그리고 나는 막 그때 우리가 은근히 막 키 작은 남편이랑 사는 게 되게 할 말이 많구나라는 걸 맞아, 느꼈었잖아. 맞아. 그래갖고 만나서 우리 그 얘기를 하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맞아. 또 키 큰 와이프의 모임 해가지고. 맞아 맞아. 키와 뭐. 키와 뭐. 키 큰 와이프의 모임 해가지고. 맞아 맞아. 키와 뭐. 키와 뭐. 아니면 이것도 괜찮고 전국 키 큰 와이프 모임 어때? 전국. 야, 진짜 그럼... 나중에 막 협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언니 우리 100명만 모아도 해 안 보이는 거 알죠? 자, 한번 일어나봐. 우리 한번 체크해봐야지. 그래? 아 잠깐만. 우리 일어났는데. 한참 일어난다. 한참 일어나. 다리 긴 거 봐. 한참을 일어나야 돼. 너무 낮은 의자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와. 다리들, 와. 아니, 더 마른 거 같지 않아? 아니, 또 다 이렇게. 저기서 은영이가 귀엽네. 그러게. 다리들 진짜 길다. 자 오늘 배구 시합 있어? 바로 오후에 비치 발리볼 하러 가야 돼요. 진짜? 아니 제대로 여기에 맞는 복장인 것 같고. 아니 비키니 입고 온 거예요? 몸매가 거의 싫어하지. 옷을 튀는 걸 입었네. 난 저 옷인가 뭔가를 지금 나는 누가 개구먼 아니랄까 봐. 아유. 몸매가 아니, 거의 제가 뭐... 비키니 너무 입어보고 싶은데 저도 여기 후두루두루 살이 많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은근 아니, 야해. 이렇게 하면 더 야해. 아예 내가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괜찮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아니 있어. 너무 괜찮은데? 그치? 괜찮지. 그리고 우리끼리 서 있으면 좀 멋있어. 카드 있으면. 너는 카드라도 있으면 이거 좀 부탁 좀 할게. 없으면 돼. 우리 부창부수라고 강재준. 아 역시. 우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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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편, 제 남편. 170이 안 넘으면 안 되나 오늘? 그러니까. 가까이 안 와. 일단 앉을까? 예, 네, 저쪽. 예. 네. 아니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고 지나가래요. 근데 두 분이 옷을 맞춘 게 아니라 키를 맞추신 거예요 오늘. 둘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네 키가. 저 양 선수 신랑은 안 왔네요? 네, 이제 평일이라서 모임이 평일인데 공무원이셔가지고 평일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그때 많이 오셨으면 182라서 좀 평균 신장이 올라가서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 끼긴 좀 그래. 모자 벗고 서봐봐. 자기가 70이라고 그랬는데. 어? 아 이게 경사가 땅이 이렇게 져 있어 지금. 진짜 내가 이쪽으로 하면 내가 이쪽으로 하면 맞춰질 거야? 맞아, 진짜? 아예 우리 신랑이 1cm 크네. 아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언니 제가 봤을 때는 박구은 씨가 제주선님보다 좀 작은 거 같거든요, 사실. 아유 무슨 진짜 조금 더 크다. 인간적으로 진짜 조금. 아니, 그러면, 아니면 아예 똑같은 거다. 아, 그러면 여기서 수준이다. 대국민 도토리 키재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도토리 키재기. 어떻게 한번 형 이거 한번 뒤꿈치 한번 밟아줘. 야, 아니 굴욕적으로 이렇게. 네, 그냥 서 계시면 돼. 내가 제가 밟을게요. 그래, 옆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야, 좀 남자끼리 돕고 살자. 갈게요. 형 안 밟아도 돼. 그래요. 70이 안 돼? 70이야. 70이라고? 아 진짜로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형, 얘기해줘야 진짜 돼? 웃기려고 하는 게 166인데. 아 대박. 참. 아이.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166인데. 아 대박. 참. 야, 자 아니요. 잠깐만. 아, 나 진짜.
정영아. 어, 나 진짜. 자, 형, 이제 양정은 2.0인데. 뭐 하는 애야, 지금? 자, 잘못 봤네. 자, 다시 한번 앉을게. 아, 나 진짜. 야, 오, 166이야. 진짜로? 166은 이수근 선배나. 어? 아니, 잘못 봤나? 김병만 선배 이런 분들이지. 그럼 수근 선배는 140이네. 아, 이수근 선배는. 이수근이나 김병만이나 뭐 강재준이나 그냥 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작은 사람들이에요. 70이 넘겠다. 누가? 아, 이것도 재봐야지 또. 그래, 너가 재봐. 어, 자기 70 아, 넘겠는데? 재봐. 아까 많이 차이 났어. 좋았네, 발꿈치. 자. 내가 원래 70 넘었었는데. 다들 100개, 100개. 공평하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해야 돼. 야, 뭐야? 169. 아이, 왜 이래? 아이, 진짜요? 70이잖아요. 아이, 언니 개. 왜 이래? 지금 뭔 개. 그치, 아내들끼리 약간 이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 땅이 내려갔잖아. 땅이 내려갔잖아. 자, 내려갈게. 자, 어, 자.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다녀야지. 어. 아이고, 아이고, 아, 기분이 참 묘하다. 여기, 여기. 내 손바닥 맨 밑에. 그래. 70이네.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거기는 정수리 내려오는 부분이고. 아니, 여기, 여기지. 여기. 봐봐요. 자, 건강검진 할 때 여기다가 딱 하잖아, 여기. 그렇지, 아, 70이지. 진짜, 아니야, 169. 에헤이. 진짜. 70이네. 아니, 70이 안 돼요. 아내들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네. 환영 언니, 나 저렇게 열리는 거 처음 봐서. 지기 싫다 이거지. 항상 차분한데. 네. 보통은 되게 차분한데. 절에서 양효진 씨 남편이 안 낀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우리. 저기 차에 가서 짐 빼올 테니까 짐이 뭐, 있어요? 예, 그냥 먹을 거나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나, 야 근데 이거 벗으니까 우리 이거 신으면 딱. 이제 높아져 너무. 그치? 재준아 어, 가다가 벗으니까. 강아지 있으면 저 좀 먹이고 와. 내 말, 너 내 마리는 먹일 수 있겠어. 티셔츠 잘 입었네. 하나 건졌어. 웃겼으면 됐다. 아. 그리고 나 높게 볼 일이 많이 없어. 그리고 아까 신발 신고 벗고 나가는 거 조금 불쾌했어. 불편했어. 그 신어야 같이 걸어다닐 때 되게 편하거든. 아, 맞아. 시야가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지니까. 그럼. 하긴 저도 만약에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여자들이 그 인도 안쪽으로 걷잖아. 근데 저희는 약간 키가 크니까 그 도로 쪽이 사실 맞아. 더 낮잖아요. 맞아 맞아. 항상 약간 이렇게 돼 있지. 나는 위험천만하게 항상 그 차 옆에서 걷거든. 맞아 맞아. 우리가 차를 막아주고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약간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탈 때도 어. 약간 맞아 맞아. 한칸 뒤에 한 칸 나 무조건 아 뒤에 한 칸이 뭐야? 나 세 칸 아래 있어요. 한칸 뒤에 한 칸 나 무조건 아 뒤에 한 칸이 뭐야? 나 세 칸 아래 있어요. 제 약간 어 약간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여자가 한 칸 위에 있고 남자가 뒤에서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거 막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해야지. 진짜 어서 들었는데 포켓남한테 한번 빠지면은 진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왜? 그거는 진짜 미친 사랑이라고. 지금 그 미친 사랑을 15년째 하고 있는.